현재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호남권과 제주권은 보통이지만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인데요. 반면 호남권과 제주권 역시 나쁨 수준의 농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강원도 영동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고요. 그 밖의 권역은 계속해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일부 경상남도와 전남 남해안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죠.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에 전국에 눈 또는 비가 그친 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맞겠지만 강원도 영서와 경북 내륙에 새벽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내일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